일단 메이저리그 3시드지만 저희는 그래도 여기서 이제 이기고 그룹 스테이지로 가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되는 자리여서 그렇게 엄청 행복하지는 않고요. 열심히 했다는 거는 되게 기분 좋은 것 같아요. 열심히 했고 그만큼 잘 했고 못한 부분도 되게 많았는데 처음에는 되게 저희가 1대2로 시작을 했으니까 아무래도 처음에 그룹을 진짜 완전 못하는 거 못했죠.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해서 이것저것 많이 당했어요.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좀 많이 더 잘해진 것 같아서 기분 좋고요. 그리고 그룹 스테이지 가는 거는 그냥 그런 것 같아요. 이번에가 이제 세 번째 월지니까 다 그룹 스테이지에서 시작을 했는데 간 이렇게 힘겹게 그룹으로 오니까 좀 다음에 좀 더 잘해야겠다. 두 번째 시를 오자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. 저도 되게 힘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럼블벤을 안 하더라고요. 그래서 두 번째 판까지 쉽게 이겨가지고 그 이후로는 이제 약간 멘탈적인 부분도 좀 크지 않았나. 이제 상대가 배나고 나니까 뭐 제가 아무거나 해도 그 위치에 있어서는 좀 유리한 고지 선점을 한 것 같아서 그게 좀 컸던 것 같고요. 저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저는 럼블을 하면은 좀 이긴다는 평이 많아가지고 좀 쉽게 첫 번째 두 번째 다들 이렇게 코칭 스태프들도 뭐 두 번째까지 럼블 밴 당했으니까 세 번째는 잘하 세 번째 잘하자 이런 아마 밴 될 거야 잘하자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좀 쉽게 이긴 것 같은데 저희가 또 연습 때는 되게 많이 졌거든요 루라이더스한테. 그래도 저희는 사실 3대0으로 이길 거라고 상상도 못하긴 했어요. 사실 한 이겨도 3대1 뭐 3대2까지 충분히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경기를 임했기 때문에 좀 더 쉬운 경기가 나와가지고 기분은 좋고요. 담원도 한 판 졌는데 저희도 한 판도 안 진 거 보니까 좀 더 뿌듯하기도 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룹 B로 가든 C로 가든 8강 가려면 소령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. 뭐 스크림에서도 좀 간간히 하고 있는데 애초에 챔피언이 되게 지기가 힘든 챔피언이고 이지를 딱 생각하면은 그냥 큐만 쓰고 파밍만 해도 세지는 챔프 약간 이런 느낌인데 딱 그런 느낌으로 탑에서 하니까 심지어 탑은 1대1이어가지고 그냥 계속 Q를 미니언에다만 써도 라인 밀고 그렇게 해가지고 좀 좋더라고요 생각보다. 그래서 꺼내게 됐는데 좀 잘 나온 것 같아서 기분 좋고요. 좀 실수가 있긴 했지만 좀 처음 이지를 대회에서 아무래도 처음 이지를 해가지고 좀 떨렸어요. 그래서 다음에는 좀 더 잘하지 않을까. 지금 메타에서 모든 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. 뭐 원딜 딩고도 나오는 판이 탑 이지려는 나오는 거 안 되는 거 아닌 것 같아서 한번 해봤습니다. 일단은 멘탈적으로 그냥 어머니 오셔가지고 저 그냥 안정을 찾은 것 같아요. 뭐 아무리 멘탈이 터져도 저희 어머니가 응원해주시고 아무리 내가 못해도 응원해주시는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. SKT한테 복수국은 아니고 칸한테 복수국을 하고 싶어요. 왜냐면 제가 마지막에 칸한테 좀 세게 져가지고 다들 이제 기억하시죠? 그 모먼트가 칸의 제이스가 좀 뜨게 된 거여가지고 제가 그걸 좀 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근데 쉽지 않을 것 같네요. 칸 선수도 워낙 잘하는 선수이기도 하고 그냥 방송으로 좀 재밌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뭐 딱히 비방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. 그냥 저번에 제가 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래도 반반은 가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. B조 가면은 저희가 아무래도 C조보단 낫겠죠? 충분히 8강을 목표로 하려면 B조인 것 같고요. 재미를 위해서라면 C조인 것 같습니다. 아 준식이 형은 또 동반자인 것 같아요. 여기까지 따라오는 거 보니까 영혼의 동반자인가 봐요. 룸메이트에서 베를린 메이트까지 됐네요. 동아형 빨리 와 한판 뜨자. 조심히 오시고요. SKT 이번에 진짜 롤드컵 개인적으로 진짜 우승했으면 좋겠어요. 제가 못했기 때문에 진짜 개인적으로 우승했으면 좋겠고 감독님도 우승하셔야 이제 더 잘생겨지실 것 같으니까 그만 스트레스 받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화이팅 하십시오.